나 군민 모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녀와의 데이트를 위해 오늘도 길을 나선다.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릴리 무지개 언덕에 칼국수 핀다. 오늘은 해물 칼국수다. 여기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 2길 찐 맛집 사선대 해물 칼국수. 오늘도 낭만 터지게 점심을 먹어야겠어. 먼저 칼국수와 영혼의 짝꿍 깍두기와 배추 겉절이 반찬, 빨간 양념과 적당하게 숨이 죽은 배추의 환상의 궁합, 아삭아삭 달큰.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해줄게. 뜨끈뜨끈 해물 칼국수와 겉바 속촉 파전, 그리고 빠지면 서운한 만두까지.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육즙 가득 머금은 만두. 들어와 들어와. 말해 뭐여. 그냥 딱 봐도 바삭바삭 파전 들리세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면서도 야채와 오징어와 해물이 어울려서 진짜 맛있네. 아니 포도 포도 또 나오는 주꾸미, 새우, 꽃게, 해산물들, 해초가 콕콕 박혀있는 탱탱한 이 면발, 입에 넣어 씹으면 느껴지는 적당한 저항감까지, 국물도 끝내줘요. 남은 국물에 볶아주는 환장의 볶음밥, 이건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 톡톡 터지는 옥수수 알갱이들과 바다 육수 단디 품은 밥 아래 감칠맛 돋궈주는 화룡점정 김가루까지 꼭 먹으라구. 완벽한 데이트를 위한 다음 코스는 바로 힐링 카페 산책. 여기는 칼국수집 바로 옆 골목 안에 아지트처럼 숨겨져 있어. 마치 숲속 산장에 온 듯한 인테리어와 넓은 창가에 햇빛이 샤랄랄라 비치고, 배산 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사선대의 산과 강이 병풍처럼 끝내주는 뷔 찻집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카페에 오면 창가 자리에 함께 앉아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지. 곰돌냥, 우리 아들 딸 나 잘 살아봅시다. 마라 마라, 내 님은 어딨니? 꿀꿀아 꿀꿀아, 너는 아니 내 마음? 아, 노래 한 소절이 떠오르는구나.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커피 한 잔과 함께 사선대 산책도 즐길 수 있는 힐링 카페 산책. 가족들과 함께 와도 좋고 연인끼리 오면 더 좋고, 남자 혼자 오면 절대 안 돼. 아, 오늘도 외롭지만 임실이 있어서 다행이다.